오늘은 반도체가 위축을 받는다. 반도체 타격을 받게 되면 과연 어느 섹터가 반발해서 그거를 받아서, 물론 시장 분위기는 안 좋겠지만 대체하는 섹터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말고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아직 타이밍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섹터에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넘어가는 방법도 생각하셔야겠죠. 현금에 대한 활용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말고 타 섹터를 봤었을 때 어제 강했던 것까지 연결시켜서 본다.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지수가 좀 강했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료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헬스케어, 그리고 또 금융 이런 쪽이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는 금융주가 그렇게 힘이 없죠. 증권주만 조금 강한 것 같고 나머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패스.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죠. 요즘에 한국 쪽에서 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인데, 바이오 일단은 오늘 조심. 비만 치료제 일단 대응 조심. 왜냐면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로슈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은 아니고 이제 임상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그런데 로슈가 임상 일상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를 출시를 할 걸로 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물질이 이름이 CT 996, 996. 이게 후보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임상 일상 들어갔더니 결과가 괜찮습니다. 4주간에 체중이 마이너스 6.1% 빠졌답니다. 나쁘지 않죠. 경구용이다 보니까 그 특수성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안전성은 저희가 얘기하는 수용체 GLP-1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사를 맞겠습니까? 먹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중요한 건 아직 임상 일상이고 후보 물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오 그러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바라보던 이제 일라이 릴리나 그리고 노보노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다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한 3%대 넘게 빠졌죠. 둘다 그렇게 나오고 로슈가 6%대 이상인가요? 7%대 이상인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이거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것들이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혹시나 개파락이 나왔다, 그거 다 메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지금은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비만 처리제는 좀 조심, 나머지 바이오 쪽에서 또 이쪽을 바톤을 받는지 이거 한번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음식료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수급이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확인. 그러면 음식료랑 비슷하게 어제 강했던 거 화장품, 이쪽은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아마존 뷰티에서 1위부터 5위 한국 싹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데이터 괜찮고, 5월 달 데이터까지 미국의 수출 누적 수출액을 보니까 거의 지금까지 프랑스가 1위, 그리고 또 한국이 2위였었는데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와 한국이 거의 삐까삐까 막 거의 왔다 갔다 1위를 도전하는데, 한국이 일단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프랑스는 저희가 얘기하듯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고급화 아니면 럭셔리, 이런 쪽에 비싼 거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한국은 가성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가 맞을까요? 뭐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 원가요? 원가는 비슷한데 가격 차이는 비싸, 그 브랜드 있다고 뭐 샤넬 뭐 이렇다고 그래서 가격 이만큼 받고 한국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런데 수입 가격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가격은 엄청 높고 수량은 그냥 그렇고, 가격은 낮고 수량이 엄청 높고,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한국 쪽이 가성비를 통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쪽은 계속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판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화장품 쪽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수급 때문에 뭐 되니 안 되니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안 좋을 때 사야죠. 꼭 올라갈 때 샀다가 주가 빠지면서 수급이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업황 괜찮은 건 괜찮다 밀어붙이고, 음식료는 자리는 됐습니다. 다 자리는 됐는데 이게 지금 요거 확인되면은 들어올 것 같아서 요거 좀 일단 대기, 가능한 섹터, 대응 가능한 후보 섹터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가 어제 강했던 조선, 또 건설 이런 쪽들 있죠. 조선, 조선기자재, 건설 관련된 건설도 기자재, 그 건설 기자재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을 끼칠 텐데, 요두 개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안 되고 그쪽으로 딱 붙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갔다가 막 오버슈팅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신규로는 안 사겠습니다. 신규로 대응하지 마시고, 아,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안 빠지네.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때 대응하는 정도까지 단기적인 관점적으로 대응은 가능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서 아유 조선주 내가 왜 안 샀을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은 딱 매수가 고정시키는 위쪽으로 매수하는 건 안 좋습니다. 하나 볼까요? 저는 뭐 지금까지 삼성중공업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이거 월봉 볼까요? 월봉 본다고 하더라도 요거 올라오기 전, 요때 작년 7월 달 요때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6천원대 7천원대 지금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11,000원 갑니다. 목표가 11,000원 갑니다. 어제 딱 11,000원 찍었네요.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빌리면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들 얘기하시는 게 뭐 HD 현대중공업도 있다,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 다 하실 텐데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HD 또 현대 미포가 요즘에 또 제일 셌죠. 그런데 저는 예, 그냥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또 조금 늦었지만 한화옵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충분히 나온다. 예,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것들. 예, 이런 자리 쪽에서 계속 지지하고 그러면 한 번씩 팡팡 어제 딱 보세요. 와, 이거 이 자리에 그냥 딱 찍고 들어섰네요. 어이구, 이렇게 좋은 네, 매매 스타일이 있다니. 네, 그럴 정도면은 아마 시장에서는 계속, 근데 거래가 터졌는데 갔다가 내려왔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위쪽 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눌림 들어온다 또 사야죠. 근데 이거는 아주 견고한 어떤 밑에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쪽에서는 대응 계속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 쪽을 또 하나만 보게 되면 얘기 많이 드리는 STX 중공업. 네, 이거 어제 신고가, 아이고. 네? 예. 네, 뭐 그냥 그러려니. 그냥 예. 뭐 착즙도 이러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아. 까짓 거 뭐 더 사면 되지, 부러지면. 그렇죠. 예, 예. 긍정적으로. 네. 반도체 뭐, 걱정 마세요. 부러지면 사면 되지 뭐.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나 이번 사이클도 조선하고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진. 그러면 또 엔진 업체가 하나가 더 있죠. 한화 엔진. 근데 한화 엔진이 지금 약간 위축되는 거는 괜찮은데 한화 쪽이 좀 못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빵 뜨면 또 여기 또 저항을 받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누가 설정한지 몰라도 이렇게 딱딱 맞는 이런 매매 스타일이 다 있네요. 저기 플리즈 깔때기 예. 금지. 네. 플리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다 좋은데 신규로 지금 막 따라가서 매수가 딱 고정해서 지금부터 가지 마시고 살짝 또 눌리면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몇 개도 체크하게 되면 건설 관련된 쪽에서 요즘 또 건설주 보면은 예, 저 HDC 현대산업개발. 네. 이야. 건설주들 진짜 좋았어요. 아, 난 그 GS가 그렇게 GS 건설의 차트가 이뻐 보이더만 그냥 가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초부터 GS 아니죠 HDC 현대산업개발. 왜냐면 핵심은 수도권의 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근데 GS 건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일단은 여기까지 와서 좀 가격 부담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좀 늦은 게 DLENC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 돼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었죠. 근데 이제 후속 매수 한번 훅 들어오게 되면 일단 또 팔아야 될 장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신규로 딱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당한 게,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게 네. 초반에 네. 공략을 해야지 이거 이미 오르고 나서 하게 되면 자꾸 이런 불안감들, 이게 요즘 시장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바로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 보셔야죠. 분봉 보면서. 그래서 정확 좀 오늘 중에서 좀 요 정도 좀 괜찮은데 라고 해서 눌렸을 때 그때 들어갔다가 그냥 시세 크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안 물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쪽에 다 자금이 몰렸으면 거기서 다만 요거라도 벗고 밀고 나와야 됩니다. 요즘같이 좀 우리 손가락으로 보세요.
기분 나빠서. 아, 예. 우리 서로 오늘 예민한 하루니까 아, 예, 조심합시다. 예. 네, 손을 묶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약간 눌림목 들어가는 거 보고 약간 포모가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장중에 분봉으로 눌렸을 때 대응했다가 곧 빠져나오고 일단은 좀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다 보니까 기사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이달 안으로 공급 절벽 대비 정책.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인허가 보니까 건축에서 나오는 인허가, 주택 인허가 지표는 제일 중요한데 인허가 쪽에서 지금 5월 달까지 누적이 올해 12만 5천 원이래요. 네. 12만 5천 원. 이 정도는 되게 거의 절벽이거든요. 3년 뒤에 공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올해 해봐야 지금 20만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30~40만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되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절벽이 나올 거니까 그가 관련된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보고 공급을 늘리고 늘어난다. 건설사 쪽엔 핵 도움이죠. 물론 분양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급이 늘어나는 것들은 저 건설사 일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오늘 아디다스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아디다스 실적 나왔는데 나이키는 폭망, 아디다스는 괜찮았네요. 어쨌든 다우가 올랐으니까. 네. 네. 그래서 2분기 매출이 9%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네. 대비해서. 나이키는 반대로 갔지만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을 아디다스가 7억 유로에서 10억 유로로 상향시켰습니다. 한 거의 40~50% 상향시킨 거죠. 그러면 관련돼서 혹시나 아디다스 실적 잘 나왔다 봐야 될 종목이 화승엔터입니다. 항상 거의 세트처럼 움직였는데 그래도 밑으로 밀렸다가 이제 막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뉴스 가지고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8,000원대 여기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7,900원, 8,000원 이탈하게 되면 여기는 그냥 아닌가벼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백산 이것도 최근에 많이 밀렸죠. 요거 여기까지 밀렸다가 살짝 이탈했는데 탄력받고 움직이는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도약 나오는지 약간 또 오늘은 반도체 피해서 매매하는 섹터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또 특징 섹터들은 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 의류, 패션 의류 쪽이 좀 강했는데 이거는 반복 경협 종목들 이거 아닌 것 같고요. 네. FNF가 강해서 그랬는데 아, 어제 그 디스커버리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급등을 해버리나 싸게 샀습니다. 아. 520억 정도면 괜찮게 산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앞으로 요걸 많이 예상했었잖아요. 계획이 어디로 간다. 근데 그러는데 FNF 따라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전만큼. 그렇죠. 중국의 의류 소매 판매 보게 되면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한국만큼이나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감을 높인다. 이건 아직 모르는 것 같고 또 진출 계획하고 이제 어떤 샀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확대시키면서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무신사 네. 이게 뭐가 좀 누가 투자를 받을 수도 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지금 저희 브랜드 MZ 세대들은 저희 MZ 세대들은 어우 대표님까지 그러시면 예예 섭섭하네요. 예.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예민한 하루니까 아, 예, 예. 서로 삼가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예. 이쪽에 뭐 무슨 브랜드의 변화가 나와야 그 종목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 코퍼레이션이 성공했던 이유가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였습니다. 네. 거기다가 왜 또 그 자연인 이미지 잘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막 따라가는 것도 아직은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쪽에서 네. 아, 아무리 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모레퍼시픽 간다. 아우 오늘 민감한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저항 나옵니다. 16만 5천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짝 눌렸을 때 그다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교육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런 데 사야 된다. 예, 사고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줄였다가 다음 지지권 볼 때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셀트리온이 조금 강합니다. 오늘 같은 날 반도체 약할 때 좀 터나나 이것도 잠깐 보시고 거래도 늘어나서 나쁘지 않은데 이거의 핵심은 보시는 단기평입니다. 네. 이거 올라가는 거 잘 지지하는지 보고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비만 치료제를 네. 뭐 다들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도대체
종목들이 뭐가 있냐 막 되게 산별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네. 이게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올라가면 다 비만 치료제랑 엮여 있다고 하는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1번에 있는 게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네. 펩트론이 저는 가장 대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펩트론은 일단은 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월 1회 주사. 네, 그래서 한 번만 주사를 해도 지금 어떻게 맞냐면 삭센다나 뭐 위고비 이런 것들 맞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맞아야 됩니다. 배를 찔러야 됩니다. 그렇죠. 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 자기 배 찌를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아프죠. 그리고 주사를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계속 못하면 그러니까 퍼렇게 이 피부가 죽거든. 그렇죠. 딱딱해지고 막 퍼렇게 예,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당뇨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조금 넣고 한 번에 한 번 주사 맞고 오랫동안 갈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는데 예전에 그거 잘했던 회사가 한미약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이 그것 때문에 7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좀 기염을 토했던 적이 있었죠. 바이오의 전성 시대 때 그때는 뭐 라이센스 아웃만 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상한가 가고 네, 그때는 15%가 상한가였으니까 지금 펩트론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서방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비만 치료제들 특히 일라이릴리 쪽에서 아마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미 뭐 공장 실사 끝났다 이런 얘기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펩트론을 다 보고 갔는데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 기술 개발 중. 이게 그러면 기술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그럼 무슨 말이냐면 펩트론 입장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일라이릴리가 사간다라고 하면 이제 얼마의 돈을 주고 사갈 텐데 가서 자기들이 임상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약을 만들면 지금 알테오젠이 좀 조만간에 이제 약 만들어진다고 막 주가가 막 십몇 조가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의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 체결했는지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체결했으면 벌써 공시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이 와 있다. 이게 작년 여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글로벌 제약사는 일라이릴리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노보 노디스크랑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주요 이제 그 키를 갖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머지 회사들이 난리냐? 그러면 주사 맞는 배에 찌르는 건 싫으면 입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네. 경구용.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링거 막는 것보다는 일반 주사가 낫고 그렇죠. SC가 낫고 그다음에 그냥 주사 맞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소화제를 주사로 찌른다고 생각하면 소화제 아무도 안 찌르겠죠. 네. 예. 휘스탈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를 지금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지금 경구용으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바이오 시밀러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허가 좀 있으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 쪽에서는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제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보면 여기 경구용 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으로 먹는 약 알약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래갖고 한 3,000당 제약이 미친 듯이 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삼천당제야, 예, 이때 이게 이렇게 간 게 예. 경구용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렇게 경구용 때문에 쭉 갔는데 이날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저께. 네. 근데 뭐 다섯 개 회사랑 뭘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부인 공시를 했습니다. 부인 공시 나오자마자 여기 가 있던 종목 주가가 쭉 밀렸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삼천당제약은 이거는 아이리아 때문에 올라왔고 여기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이것도 아마 조정이 나오면 또 비만 치료제 이슈가 당분간 올해 제약 바이오를 이끌 엄청난 화두기 때문에 계속 갈 겁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확산되는 게 그런 건데 보시면 또 하나가 이제 인벤티지 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기 지속형 비만약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건 컨셉이 뭐랑 똑같냐면 펩트론이랑 똑같죠. 네. 똑같은데 얘는 아직까지 왜 펩트론보다 많이 못 갔냐?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내적으로 보면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많죠. 오스코텍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그래서 뭐
유심히 보시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1등 펩투론, 2등 인벤티지랩, 3등 3천당 제약, 4등부터 가면 조금 이제 뭔가 좀 내용들이 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비만 치료제를 이제 패치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라파슨. 위고비 DW1022 임상 일상이 10월에 종료 예상. 한마디로 10월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임상 일상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뭐 이게 독성이 있냐 없냐 이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거는 지켜보셔야 되지만 여전히 이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신제약이라고 뒤에 먼저 말씀드리면 신신제약도 세계 최초로 녹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 중. 신신제약이 뭘로 유명한지 대표님 잘 아시죠? 물파스? 파스. 네, 신신. 파스. 네, 신신 파스. 그래서 그 2014년, 15년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이 종로에 와서 약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파스를 막 사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동전 파스 사온 것처럼 막 사갔는데 파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가견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이 패치형으로 개발하겠다. 니코 메디칼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지금 붙이는 뭐. 비만 치료제. 아하. 패치형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신제약과 라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파스와 또 대원제약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DW가 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동 개발 중이고 이거를 이제 라파스가 패치를 생산하고 대원제약은 원료 개발을 담당한다. 그래서 둘이 같이 지금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대원제약이 콜대원으로 유명한 데인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감기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게 여기 엮여 있구나 이렇게 두 개가 네.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